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지난 시간에는 성적인 기준, 그 사회의 성적인 기준이 건강한 사회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사회가 약자에 대해서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또한 건강을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약자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사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할 때 공평과 정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회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여 전 세계에 흩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과 역대기 하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 살펴보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어떤 심판의 잣대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회 안에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공평과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평은 재판이고 재판이 올바르지 못했다. 공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외국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횡행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시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인정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공평과 정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23절부터 엄밀히 말하면 1절부터 9절까지라 볼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저희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사야서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보면 거기에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사회적 기준이 나오는데 그것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인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이라는 것은 미슈팟 재판이고 정의라는 것은 체다카 자비와 긍휼을 가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것이 이 사회에 결여되어질 때 하나님은 심판의 막대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했지만 원문을 보면 좀 더 거짓된 풍설을 믿지 말라.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귀를 기울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떠도는 소문을 너무 믿고 퍼뜨리지 말라. 정확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건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판단, 사람들의 판단, 또 법정의 재판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그릇되게 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도 되지 말라. 재판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정언을 하지 말며 뭔 이야기입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이긴 한데 다수가 반드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법의 제정에 있어서 성에 대한 법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또 여러 가지 그 관계된 법들을 보면은 다수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수의 심리를 격동시켜서 포퓰리즘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살 끌어가지고 표심을 얻어내고 결국은 악을 행하는 위증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다수가 원하는 것이, 다수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눈으로 볼 때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긴 하지만은 가난한 자를 악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는 이유 때문에 그 악을 편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 앞에서는 가난한 자도 부자도 모두 공정하다. 부자만 공정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앞에서도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너무 봐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혹은 위정자가 지난 시절에 너무나 많이 백성들을 착취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무조건 가난한 자가 일을 안 해도 돈을 주고 무조건 가난한 자가 잘못했어도 무조건 그들을 용서해주고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아주 쉽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자, 공평과 정의를 따라해야 된다. 특별히 여기서는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 세상에 떠도는 소문, 그게 너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퍼뜨려서도 안 된다. 그것을 따라 사람들을 자꾸 유인에게서 거짓 정의를 만들어내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 4절, 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기본 인륜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에게 감정적으로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만약 너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다면 너는 그걸 돌려주기를 원치 않겠느냐? 사람들이 너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행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장 근본 원리거든요.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도 주님의 계명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인륜을 볼 때 비록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옳은 일이라면 옳은 일은 반드시 행하라. 그것이 원수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옳은 일은 옳다고 말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는 옳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미슈파트, 바른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두어 그 짐을 뿌릴지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짐이 다 흐트러졌습니다. 그걸 다시 다 얹어주라. 이건 누구든지 그런 일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은 인지상정이지 않느냐. 원수의 것이랄지라도 역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바른 일이다. 바른 판단. 이게 바로 미슈파트. 바른 재판. 바른 생각. 이것이 바로 미슈파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판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저 사람 어렵잖아요.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저런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고요. 권력자 있는 사람이라서 항상 가난한 사람을 괴롭게 해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가난한 자가 분명히 잘못된 도둑질을 했습니다. 훔쳤습니다. 강도질을 했습니다. 그것을 옳다고 봐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편파되게 하지 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바른 재판을 행한 분이다.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하지 않고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무죄한 자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을 무죄한 자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가난한 자가 죄를 지었느냐? 그는 죄인일 뿐이다. 부유한 자가 범죄했느냐? 그는 죄인이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신 허전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이 모든 법들을 아주 단순한 몇 가지의 문장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는지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성경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더 공평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돈을 받으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아주 정상을 넘어서는 선물을 받게 되면 항상 그 사람을 위한 말을 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의 거짓말도 편들어주기 쉽고 잘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이 옳다고 말할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뇌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게 되면 너는 미슈파트 재판을 허리게 된다. 절대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 눈과 입도 어둡게 하고 귀도 어둡게 만든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 선적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미슈파트 아니라 체다카의 이야기입니다. 체다카는 약자를 보호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라. 다윗이 백성들 앞에 공평과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오거든요. 사무엘 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도 읽어보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실현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나 기타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그 글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왜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버렸다. 재판을 굽게 하였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다. 그리고 외국인을 학대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슈파트와 치다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미슈파트는 앞에서 말한 재판, 공정한 판단, 정확한 판단력 이런 것이라면 체다카는 약자에 대한 자비와 긍휼 그것을 버리는 순간 사회는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착취하는 그런 사회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절에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 말은 체다카를 행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선 적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너도 한때는 가난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반드시 가난이라는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또 육신적 고통 또 어찌 보면 질병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억울함도 당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일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사람의 그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이런 가난 속에 빠질 때, 질병 속에 빠질 때, 또 어려움 속에 빠질 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꼭 광야의 훈련을 거치게 하십니다. 저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쳤고 때로 지금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약자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픈 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지니는 것을 바로 체다카의 마음을 지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다카 하면 자선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체다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체다카, 이 자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이 유대사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개념을 오늘 성경은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법을 다시 한번 제정하는데 이것도 역시 엄밀히 말하면 체다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론도 그리하리라. 여섯 해 동안 밭을 갈고 한 다음에 일곱째 해는 밭을 갈지 마라. 가만두어서 지절로 살아라는 것은 나그네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이 먹게 해라. 이 체다카 때문에 이 안식년의 법칙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다시 말해서 너에게 일하는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약자들이 이날 하루는 쉬게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체다카를 실현하라.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돌아보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안식일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상가시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지어다. 다른 신들은 이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는 것을 모른다. 이 공평의 정의가, 공평과 정의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는 것이 바로 강한 신들, 다른 신들, 우상들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는 저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또 다른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겁니다. 공평은 미슈파트, 정의는 체다카로 원문에 적혀져 있는데 이 미슈파트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 건전한 판단, 바른 생각,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초를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체다카는 외국인,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이것을 체다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개발합시다. 이것만 잘 개발해도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과연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실현하며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한번 공정하게 말씀을 나눠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리합시다.